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리뷰어 케니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에어소프트 권총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최강 권총의 대명사 데저트이글 59경입니다 이번에는 실총 리뷰는 아니니까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대문짝만하게 사막 독수리라고 홍보하고 있죠. 위쪽에 락 두 개를 열고 손잡이를 잡고 열어주면 케이스는 간편하게 열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데글 59경입니다 풀메탈로 이루어진 외형이 아주 멋지죠. 총구부터 끝에 해머까지 이어지는 견고해 보이는 슬라이스 라인에 시크한 그립까지 실총과 완벽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상당히 묵직하네요. 실총과 무게도 거의 같습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죠. 체인버는 이렇게 생겼고 작동도 완벽합니다. 소리부터가 다르죠. 슬라이드가 전진하면서 느껴지는 이 감각은 실총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이건 데글의 탄창이죠. 차분한 검은빛이 우리를 반깁니다. 네, 한번 해머를 젖혀서 작동을 해볼게요. 해머 역시 실총과 유사한 느낌을 냅니다. 트리거도 묵직하여 방아쇠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프런트 리어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정조준 놀이를 하기에 좋겠네요. 그런데 이 총이 무게와 크기는 굉장한데 안에 사이트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오히려 살짝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총평을 간단히 하자면요, 괜히 최고 인기의 권총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소프트 건이지만 실총과 외형 및 작동은 거의 유사합니다. 가스를 넣고 쏴보면 실총의 반동까지는 따라하지 못하지만 워낙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느낌이 일반 에어소프트 권총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무게 때문에 반동도 잡아줘서 그런지 오히려 무게가 가벼운 에어소프트보다 정확도도 좋더라고요. 사실 실총보다 외형은 이게 더 진짜 같아요. 네, 예전에 데그를 많이 쏴봤는데 외형은 오히려 에어소프트가 더 멋집니다. 10점 만점에 만점을 줄 수 있는 총이라고 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꾸준하게 올라오는 제 총기 노하우와 리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